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제 방에서 방송하고 있었는데 옆 동 먹자고 해갖고 오늘 내가 그렇게 안 먹는다고 했는데 울고불고. 뷰티 유튜버 김은별 반응 2800 공연 감사합니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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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유준호님 유준호 인스타에 올라왔잖아. 저 이빨과 혀를 좀 뽑아놓으면 저런 걸안 할라나? 작가님도 작가꾸만 아니었으면 뽑혔을걸요. 와! 감사합니다. 2등급 나왔어. 여보세요? 가자꾸만 뽑아봐. 어디 원호야. 나는 안 했어. 나 가만히 있었어. 형 엽떡 먹을래? 왜 엽떡이랑 엽떡 먹으러 올래요? 왜 씨발 나 아무로 니들끼리 왜 처먹고 앉았냐? 딱 풀어서 내 욕도 먹고 맛을 봤네. 야! 택시 타고 우리 집 와 청소 좀 해. 청소 못한다. 니들 뭐 방송 한 시간만 더 하고 우리 집 와 청소해. 찐으로요? 어, 그 엽떡 좀 남겨와. 아이, 또 지들끼리만 합방할 순 없지. 아이, 지들끼리만 놀면은 무슨 재미야 이게? 응? 어, 진짜 1등 안 낄 때 그분 못하는 거야. 나도 좀 불러야지. 그러지 않겠어? 13학번. 그러니까 연소 목소리 듣고 아서 그랬지. 진짜 1등 안 낄 때 그분 못하는 복학생들이 딱 저러거든요. 아, 정현 선배도 온대. 아, 정현 선배 온대. 아. 야! 네? 동작 그만. 그 햄, 내 그릇에 넘겨놔. 왓짱! 왓짱 내 얼라들이 떡볶이 가져다 주는데 안에다 초콜릿을 넣는다. 혹시 이봐? 이 씨발 정현을 저장해놨네? 뭐라고! 아니 나는 뭐, 아니 나는 모든 사람이 아니 나는 모든 사람이 이름 효과야. 원호야, 모든 사람이 같은 거 이해해. 근데 내가 그 모든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왜 모든 사람 중에 한 명이니? 나 이제 무신당했어. 해킹 당했다고? 맞아, 해킹 당해갖고. 야, 너희들 나한테 줄 엽떡에 초콜릿을 넣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여보세요? 누가 넣었어? 알아! 알아, 아까 말했잖아. 소리 어디 갔어? 형, 소리 우리가 따끔하게 혼낼게. 원호야, 너 차 터졌다가 놀렸니 너네? 어머니도 성함으로 되어 있으면 인정한다. 야, 은별아, 저희 원호 어머니도 이름 석자로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따라란 쿵짝짝 쿵짝. 이 새끼 엄마 온 거 아니야? 사쿠라야? 아니 형, 남편 속에는 와버지라는 데 있어. 와버지. 원호야, 초콜릿 누가 넣은지나 얘기해봐. 둘이 같이 했니? 은별이! 은별이야! 빨리 나도 죄가 크지만 은별이가 했어. 지금 초콜릿 섞여있니? 어묵으로 입을만 집었어. 아우 귀여워. 어, 자고 있었나 보다. 아이보. 원호구 은일라 고식 가야겠네. 야 은별아 퍼먹어. 야, 씨발 저게 뭐야? 안에 초콜릿 좀 퍼먹어! 사장님! 응? 괜찮으면 원어도 먹도록 해주세요. 오케이! 떡볶이! 떡볶이로 해라! 떡! 떡볶이 내가 3인실 먹게. 잘 들어. 떡 속에 녹아진 거 죄다 이빨로 씹어먹어. 지금 당장 뭐니? 야 이제 니들 빨리 와. 그러게요. 어, 빨리 와. 자, 우리는 호스팅을 가볼까요? 우리는 호스팅을 가볼까요? 와장 방송에서 봬요 여러분. 아휴, 바나나를 꼭 줘야 될까? Hello, motherfucker. 바나나한테 당연히 보여. 여보세요? 야. 네? 너희들이 오겠다고 한 지가 벌써 하루가 지났구나. 하루가 지났네요. 너 이거 하겠다고 한지. 원호야. 여보세요. 내가 오라고 한지 하루가 지났어. 어떻게 생각해? 벌써 하루가 지났나? 오늘이 기일이 돼볼 수도 있어. 원호도 생일에 기일이 되는 마법 시전 중. 원호 생일이에요? 오늘 원호 생일이요? 남학생들은. 아, 그 왜 말을 안 해 걔는? 라이브.
선물을 준비할 수 있어. 그치, 생일 선물을 성사시켜야지. 몇이야? 2시간 13시 지금 집 앞이에요. 바로 올라와? 네, 올라와요. 깜짝 생일 파티 야! 준비했으면서 모르는 척 연기하는 거지. 야! 야, 씨, 원호 닮지 않았냐? 이 모자가 갑자기 나왔겠냐? 오늘 내가 준비한 거야. 준비한 거라니까? 아 진짜로 씨발 준비 씨발 왜 설치야 왜 좋겠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이요? 사랑하는 원호의 생일 축하합니다. 너야 생일 축하해. 근데 원호 25살 아니야? 너무 가슴 아니야? 한 사람 어려워하면 좋지 뭐. 아이, 그 왜 말해? 아이씨, 나도 가만히 있었는데. 괜찮아, 아야 괜찮아. 아니 뭐, 뭐 전 4시나 5시나 뭐. 아 집에 준비돼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아, 뭐야? 불어줘. 와 24번째 생일 축하해 오늘. 아, 야 원호야. 이거 맞았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어. 원호 나도 줄 거 있어. 뭐? 아들 시장 야 짜증. 나 알았어. 나 알고 있었지. 왜냐면 원호 생일이 내 전남친 생일이랑 똑같다니까. 원호야 생일 축하해. 내가 돈이 없어서 선물 못 줬네. 자, 너가 더 쓰레기다 진짜. 왜요? 이거보다 낫지. 난, 아니? 낫죠. 아니? 야, 원호야. 어? 너 내가 아이패드 줬잖아. 그렇지. 애플 페이스북 적지 않았니? 어? 뚜껑 없어졌어. 수선 줘요 왜? 근데 나한테 안 휴지던데? 아니 에이스 받아봐. 가져가셨어. 알았어. 고마워. 원호야 생일 축하해. 내가 돈이 없어서 선물 못 줬네. 다음엔 진짜 잘 챙겨줄게 유유. 미안 유. 생일 기분 나쁜데? 왜 무서워요? 왜 기분 나빠? 생일 진짜 축하해.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은별이가. 아 아니 이거 때문에 부른 거였어? 우리? 어. 어. 네 생일 초콜릿 보냈지. 생일 케이크 먹으래. 원래 내일 아침 먹으랬다. 아 그래도 다행이네. 아 제발 케이크라도 좀 사주지 이게 뭐. 너 씨발. 야 너 씨발 안 새끼가. 아니 어떤 사줬어요? 아니 안 새끼야 씨발. 아니. 어 있어봐. 내가 뭐 마실 거 마실 거라도 가지고 올게. 돈에 밀린 거 보자. 그 모자 같이 있는 거야. 생일 축하드립니다. 평소에 뭐 뭔가를 바라거나 뭐 선물을 기대하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래도 묘하게 그 막 좋아하기는 좀 애매하고 왜냐면은 뭐 선물 고맙긴 한데 막 준다는 게 이거 중고 애플 펜슬 꼬다리도 없어. 이러고 주고 앉았고 옆에 있는 애는 무슨 뭐 되도 않는 이상한 편지나 주고 앉았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요 생일 파티는 요게 컨셉이야. 몰카. 근데 몰카가 이게 컨셉이야. 아마 요쯤에서 저기 은별이가 너한테 선물을 진짜 선물을 줄 거야. 지가 준비한 거. 받았니? 오 뭐야 하고 받았겠지? 그러면은 이쯤에서 내가 들어올 거야. 와! 생일 축하해. 야 저기 뭐야 아까 이것만큼 맞았다고 했던 초권에. 아 우리 25. 우와! 거기다 꽂으면 안, 거기다 꽂으면 안 되지. 왼쪽에다 꽂아야지. 씨발. 아니 거기에 꽂으면 여기 왼쪽에다 뭐라서 꽂아. 자 이제 25 리얼. 우와 뭐야!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원호의 생일 축하합니다. 와 뭐야? 와 뭐야? 와 진짜 와 어디 오 이해가 안 돼. 아래 있는 건 네 선물이야. 너가 되게 좋아할 걸.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네 마이크가 너무 구려서. 아 그냥 구린 거야? 5만원짜리가 구린 거. 아니 아니 글쎄야 나한테 물어봤잖아. 마이크 필요하다며? 와 진짜 우리 복선 오래도 걸렸다. 내가 너한테 물어봤던 거 기억나? 너 마이크 바꿨냐고? 그때부터였어. 와 이거는 내일부터 당장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비싼데. 자 와!
일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구님 반갑습니다. 추하수 동네 축하드리고요. 축하해 원우야. 정말 정말 축하하고 썸네일 제작하고 있는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행복하니? 행복하지. 나 이렇게 크게 선물 받는 거 처음이야. 와 근데 원우 너무 신기하다. 형이 다 타이밍 맞춰서 한 거 뭐야? 너 이 브랜드는 알아? 잠만 그러면 초콜릿 넣은 것도 설계야. 피에디 그크. 아, 그거는 설계 아니에요. 내가 최대한 깝치는 건 설계였어요. 이봐. 누군 초콜릿 먹었는데 씨발 6개 떡볶이 초콜릿 나도 진짜 왓짱 같아. 이거 은별이 선물 목도리. 아 맞아 목도리. 이거는 진짜 내가 맨날 하고 다닐게. 잘 때도 하고 다닐게. 뭐라고? 원호구야 이럴 땐 울어야 어. 되는 거야. 펑펑 얼른. 아니 내 집을 짜고 싶은데 내가 너무 놀라갖고 막 손발이 떨려요. 나 이거 진짜 거의...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원호 생일 알려준 돈에는 뭐야 그거부터 설계야. 아까 원호구 생일이라고 말한 키스도 다 딴 거야. 세상에 내가 네 생일 빌드업을 해서 내가 생일인 걸 몰랐다 이거 연기를 했어야 됐거든. 뭐야 이거. 아 원호 편집자분? 어 씨발! 나 오늘 약간 카톡 느낌인데? 카톡 어 똑같다! 카톡 룩! 그래서 미리 내가 좀 얘기했지 요 타이밍에 원호 생일 좀 알려주세요. 아니 형이 저번 저번 주인가 한 2-3주 전에 또 선물을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의도한 선물은 아닌데 에어팟 진짜 진짜 엄청 행복해하면서 집에서 괜히 계속 에어팟 듣고 막 이랬거든요? 딱거였다. 아 진짜 잘하고 다닐게. 내가 겨울에 엄마한테도 꼭 말하고 엄마 아빠한테. 와 나 진짜 몰랐네. 내가 오늘 엽떡 안 먹자고 했으면 씨발 네가 오늘 갑자기 빼는 거야 내가. 엽떡부터 설계였어 씨발. 은별이가 널 데리고 온 거 자체가 내가 갑자기 오늘 엽떡 안 먹겠대요. 다음에 먹자고 갑자기 안 먹겠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존나 승진했거든요. 원호한테 계속 야 나 운다? 나 울어? 엽떡 안 먹어도? 나 울어? 오늘 게 지난 방송이었어 씨발. 내야 방송 9시부터도 설계였어. 그 씨발 지가 자꾸 엽떡 먹으러 안 온다 해가지고 말아먹을 뻔했어요. 아 진짜 고맙다 은별아. 형도 고맙고 아니 진짜 원호 생일은 지스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스타를 안 가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계획을 짰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가 싶어서 저까지만 나왔고 명인 조심하게 원호군님 생일 축하해요. 대전에서 내 생일 처음 찾느라 고생했어. 아까는 진짜 다 돌았다. 1층부터 10층까지 계속 돌았어. 자 지금 더 오신 분들 없는 거죠?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왜냐면 저희 들려야 되는 대전 스케줄이 하나 있어가지고. 맞다. 그 스케줄이 뭔지는 지금 공개 못해드리고 나중에 진짜?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짜잔. 짜잔. 경진들, 니들은 내가 원호 생일 모를 줄 알았지.